전주 지역에서 택지 개발이 추진될 때마다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가 비싸게 부지를 매입한 뒤 분양가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만 오면 다량의 오수가 전주천으로 유입돼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빗물과 오수를 섞어 흘려보내는 현행 함유식 체계가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주의 막걸리와 이른바 가맹 문화를 홍보하고 즐기는 공연과 축제가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 지역 아파트가 비싸다는 사실,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요. 특히 새로운 택지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천정부지입니다. 오늘은 전주 아파트 가격과 제 역할을 못하는 공기업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35사단자리에 개발되고 있는 전주 에코시티. 올해 말까지 3개 아파트가 분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분양가가 800만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도단 쪽에서는 뭐 1000만 원 얘기했는데 코스코 뭐 사학단 쪽에서 850 이쪽저쪽 얘기하시더라고요. 시장부서 왔다 그러면서. 법원과 검찰청이 옮겨올 전주 만성지구 역시 비슷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택지를 3.3제곱미터당 410만 원 정도에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20만 원에 분양된 혁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택지비가 300만 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만성지구 아파트는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 서부 신시가지 인근에 개발 중인 효천지구는 택지 가격이 더 비싸게 팔렸습니다. 택지 가격이 역대 최고인 3.3제곱미터에 550만 원 선이었습니다. 우리 전주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정기 여건을 원하는 단지로 이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전주 시내 새로운 택지가 개발될 때마다 택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해당 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상승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네, 이처럼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주 원인이 비싼 땅값인데요. 비싼 값에 땅을 팔아 돈을 버는 회사는 다름 아닌 LH와 전북개발공사, 공기업들입니다. 이들은 거액의 차익을 남겼지만 공기업의 본분인 서민임대아파트 건설은 뒷전입니다. 계속해서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조단지가 들어설 전주 만성지구, LH와 전북개발공사가 나눠 개발하고 있는데 공동주택부지 7곳 가운데 3곳이 경쟁 입찰로 건설업체에 매각됐습니다. 최근에 LH가 매각한 560세대 규모 중대형 아파트 부지는 공급 예정 가격 360억 원보다 무려 40%가 비싼 500억 원에 팔렸습니다. 앞서 두 개 아파트 부지를 매각한 전북개발공사도 수백억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전북개발공사는 부채 비율을 줄인다며 임대 아파트 부지 두 곳 가운데 한 곳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짓는 건 맞는데 저희 재무건전성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은 추후에 결정을 하는 걸로. 전주 효천지구를 개발하고 있는 LH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천지구의 유일한 임대아파트 단지는 LH가 민간업체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효천지구 내 다른 공동주택 부지를 팔아 600억 원 이상의 차익을 남긴 LH는 이제 임대아파트 단지마저 팔아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수익의 일부를 집없는 서민을 위해서 공공임대아파트를 직접 나서는 방법도 있겠다고 봅니다. 저렴한 가격에 서민주택 공급이라는 본분은 망각하고 땅 장사로 돈 벌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공기업들. 결국 신도시 아파트의 가격만 올리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배추를 포함한 채소류 가격 상승세가 이어져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배추의 평균 판매 가격은 포기당 3,200여 원으로 1월에 비해 75%가 상승했고 무는 35%, 양파 25%가 각각 올랐습니다. 이는 재배 면적이 줄어든 데다 가뭄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수는 정화를 시켜서 배출해야 하지만 강우 등으로 하수 처리장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가 조금만 와도 정화 안 된 오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분수구에서 나온 검은 물이 순식간에 하천으로 퍼져나갑니다. 인근 지역에서 흘러나온 생활하수에 빗물에 씻겨 내려온 오염물질, 관로 찌꺼기까지 섞인 물입니다. 낚시하는 도중에 고기들이 싹 빠지는 걸 보고 왜 그러는지 하고 주위를 봤더니 물 색깔이 시꺼매서
이렇게 하수 종말 처리장까지 가지 않고 전주천이나 삼천으로 물을 방류하는 분수구가 전주 시내에만 250여 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하수도법상 많은 비 등으로 하수 처리 가능 용량을 넘길 경우 방류하도록 허용돼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전주시의 경우 오수와 빗물을 각기 다른 관로로 내보내지 않고 합쳐서 내보내는 합류식이 70% 가까이 됩니다. 장마철과 같이 비가 오는 때면 이렇게 정화되지 않은 다량의 오수와 빗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겁니다. 어제는 전주에 내린 비의 양이 10mm도 채 되지 않았는데도 오수가 방류됐습니다. 오천시 미처리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이 공공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수 분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수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수질이 얼마나 나쁜지조차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 먹는 물만 신경 썼지 쓰고 난 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고민하지 않은 결과로 비만 오면 검은 물이 하천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현재 도내에서 메르스로 인한 자가격리 1명과 능동감시 2명 등 3명이 관리되고 있다며 오는 11일 밤까지 모든 관리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10일 전주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4주 동안 추가 발생이 없어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볼 때 오늘부로 메르스 바이러스가 종식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를 발판으로 내년에는 정읍 무성서원을 비롯한 한국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 기록물과 남원 장수 가야고분, 고창 서남해안 갯벌 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작업도 계속해 문화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전주의 독특한 문화인 가게 맥주와 막걸리는 서민들의 술 문화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경우인데요. 이를 주제로 한 축제가 연이어 열리고 있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경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남부시장 청년몰을 사람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전국을 돌며 막걸리의 맛과 흥취를 소개하는 막걸리 유랑단입니다. 한식전도사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전주 KCC 추승균 감독의 토크쇼가 더해져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습니다. 좋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우리 술 막걸리를 홍보하고자 지난해부터 전국을 돌고 있는데 이번에 막걸리의 고장 전주를 찾게 됐습니다. 종류별로 막걸리를 마실 수 있어서 좋았고요. 서경덕 교수님하고 추승균 감독님 얘기도 들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전주에만 있는 문화인 가게에서 파는 맥주, 이른바 가맥도 조만간 축제 현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 이틀간 가맥집이 많은 전주 구도심 가맥거리와 한국 전통문화의 전당 일대에서 가맥축제가 열립니다. 전주는 가맥집마다 안주가 좀 특별한데요. 그런 안주들을 부스에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것이 있겠고요. 전주시도 지역에서 시작된 독특한 문화인 만큼 이들 축제를 적극 지원해 막걸리와 가맥 문화를 알리고 구도심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익산시 금마면의 한 농업회사 냉동창고에서 암모니아 가스 0.2톤이 누출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직원 등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119 화학구조센터 등이 출동해 수습 작업을 벌였습니다. 소방당국은 냉동창고 계기판을 교체하던 중 노후된 밸브 연결 부위가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다음 달 27일부터 16일간 진행됩니다. 원서 접수는 재학생과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이루어집니다. 올해 수능은 11월 12일에 실시되고 시험 성적 통지표는 12월 2일에 교부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북경찰청이 손실보장제도 시행 1년 동안 5건 193만 원을 보상했습니다. 손실보상제는 경찰권을 행사하다 발생한 사유재산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가 도내 10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축제 홍보 책자를 공동 제작해 배포합니다. 교통안전 캠페인과 고속도로 정보 제공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철도공사와 농협은 오늘부터 KTX 익산역사에서 메르스 피해 농산물 특별 판매전을 엽니다. 메르스가 발생한 순창의 복분자와 고추장, 그리고 복숭아와 수박 등이 판매됩니다. 완주군청 소재지가 있는 용진면이 읍으로 승격됩니다. 용진읍은 오는 10월 공식 출범할 계획이며 이로써 완주군에는 삼례읍과 봉동읍에 이어 3개의 읍체제가 됐습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축구 경기 8강전인 대한민국 대 우루과이 경기가 내일 오후 4시 30분 정읍 공설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안전을 위해 술과 캔 음료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네, 이른바 갑질 논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가 이달 중순 결정될 전망입니다. 새정현 중앙당 당무감사국과 조직국은 도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된 정진세 도의원을 비롯해 양용모 도의원과 김현덕 전주시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지난달까지 마무리했으며 오는 15일쯤 윤리심판원을 열어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정현 전북도당과 도의회는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오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